진짜 오늘 첫 장면부터. 네, 바로 수술실이 오, 네. 나오네요. 많이 심각하면 안 되는데. 좀 치아에 문제가 있나 봐요, 이빨 쪽에. 사실 좀 그전과는 좀 예.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다들 오프닝부터 너무 긴장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금 다급해져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을 네. 만나러 가는 길인가 봐요. 네. 아까 앞에 장면을 봐서 그런지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좀 지켜봐야겠죠? 이 친구인가요? 아, 이 친구인가 보네요. 아, 되게 힘들어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기 보호자분 되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도 보호자인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망망이 보호자고 저는 또리 보호자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개 망망이의 보호자 이선봉입니다. 저는 또리의 보호자 김상문입니다. 강아지는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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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원 첫 번째 주인이 얘 4개월 때 요 자리에다가 강아지를 갖다 놓고 저한테 먹이를 줄 수 있냐고 좀 의뢰를 해서 제가 먹이를 주다 보니까 망망하길래 행동도 귀엽고 소리도 망망 소리를 들어서 너는 망망이가 어울리겠다 싶어서 망망이로 불리게 됐어요. 저는 2년 전에 이 집을 인수하면서 강아지까지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주인한테 여쭤본 결과 이름이 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많이 있지 않아 거주를 하지 않아서 실제 관리는 우리 이선봉 선생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네. 정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주인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둘이 공동으로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두 집에서 또리하고 망망이 한 마리 강아지를 두고서 서로 돌봐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서로 좀 다르게. 다른 거예요? 나는 또리, 누구는 망망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사실 이게 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이 어떻게 보면 두 개고. 연예인도 아니고 뭐 예명 쓰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원 씨는 보면 이거 본명이세요? 예명이세요? 저 예명입니다. 그러면 본명 어떻게 되세요? 진철입니다. 진철이도 멋지신데? 따뜻하게 나가고 싶어서 온기를 담은 진온으로 제가 예명을 줬어요. 오늘의 주인공도 이 진원 씨처럼 네. 이름이 두 개인 건데 네네. 사실 조금 제 입장에서도 헷갈릴 것 같고 내가 망망인가 또린가 헷갈리고 주인이 또 어떤 분인지도 많이 헷갈리고 좀 어때요? 저 강아지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보호자의 말투, 그리고 억양, 네, 그런 사투리 뭐 어떤 강아지들은 특색. 해외에 사는 강아지들은 영어를 알아듣고 한국어 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교육시킬 때도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이렇게 시키면 강아지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 억양을 살려서 해야 되는 게 뭐 앉아, 그리고 그 엎드려 같은 게 엎드려, 뭐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저 억양을 다르게 해야지만 그 단어를 구분하기 시작을 하고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해요. 저 바로 그 애정도 테스트죠? 아니 이런 어떡해요?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주문 좀 긴장하실 것 같은데. 장마, 돌 이리 와. 돌 이리 와. 아이고, 우리 망망이 보호자님은. 역할 분담이 그래서 좀 있습니다. 저는 집에가 많이 거주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있을 때만 잠깐씩 돌보고 실제적으로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해주고 병원 가고 모든 건 우리 이선봉 선생님이 합니다. 단 사료는 제가 삽니다. 아는 거죠. 시간 여유 있을 때는
좀 이해하고 자주 놀아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형국이죠. 돌멍이가 좋아해요? 산에 다니는 걸 제일 좋아하죠. 산에 다니면은 멧돼지 똥 냄새도 맡고 다른 짐승들 냄새도 맡고 산에 오면 아주 그냥 천국과 다름없지 않아요.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정상에? 아마 저희가 산 정상일 것 같아요. 저 보호자 계신 집도 네. 정말 저 마을에서 제일 높은 집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픈 걸까요? 엄마, 오늘은 보양 좀 하자. 또 신나게 등산하고 왔으니까 이렇게 아. 허기를 좀 채워야죠. 선생님, 아이가 예. 제가 보기에 한쪽으로만 좀 씹는 것 같았거든요. 네, 다른 반대편 쪽으로 자꾸 한쪽으로만 씹네요. 예, 또 숨어서 먹으려고? 아무래도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아, 지금 그렇네요. 계속 한쪽으로. 이쪽으로만. 네. 아. 되게 아픈가 봐요. 네. 한번 청주도 한번 해볼까요? 약간 이빨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죠? 네. 정확한 건 병원 가서 좀 검사해보면 알 건데요. 지금 이쪽 반지가 아파. 어, 괜찮아, 괜찮아. 왜 착하지? 선생님. 사상충 예방약은 언제부터 먹으셨어요? 심장 소리가 약간 좀 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선천적인 질환 같진 않은데 네. 큰 병이 아니어야 될 텐데 네. 밖에 나가면 네. 진찰을 하면 가장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심장 사상충 네, 모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망망이라고 부르시고 선생님은 똘이라고 부르시는데 똘이가 헷갈려 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름을 똑하기도 하고 하니까 똘망이나 그렇게 이름을 통일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대찬성입니다. 이름이 이쁘긴 네. 하네요. 똘망이. 네. 네. 오늘부터 똘망이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 이름 똘망이야. 너 이름 똘망이야. 저는 남자고 네. 아빠고. 우리 이 선생님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예. 엄마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도 잘 따릅니다. 다만 저는 저한테 막 달려들고 입으로다가 손가락 물고 막 이런 표현을 잘 해요. 그런 건 저는 다 받아주는 편이고 이제 사장님께서는 그 부인께서 건강이 조금 덜 좋으신 부분이 있어서 얘가 직접적으로 손을 물고 몸을 이렇게 치대고 하면은 바이러스 같은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터치는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고 서로 사랑 표현이 다를 뿐이지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엄마 역할이고 아빠 역할입니다. 가정으로 해서 똘망이가 가교 역할을 해서 네. 서로 가족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똘망이 덕이 상당히 큽니다. 예.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예, 했는데. 똘망아 병원 가자. 아 이제 또 가자, 똘망이가 가자. 병원에 갈 시간이죠. 네. 검사 받고 그렇게 하고 오자. 가자 가자. 이쪽으로 쭉 들어가. 어이구 잘 무서워하지 말고, 응? 겁먹지 말고, 응, 어디 금방 올 거야. 응, 걱정 안 해도 돼.